음악이 좀 안 어울리는데요? 함성학님이랑. 운동을 하면 이걸 헬스클럽에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물에 가서 한다고. 물에 이걸. 가서는 100번 해봐. 이게 그거 운동은 운동이 아니라니까. 자, 뭘 좀 먹어야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마음대로. 주는 대로 먹을 거니까. 주는 대로? 응. 그 다음은 이제 풀에다가 저기 뭐야, 밥풀 한 다섯 개 좀 묻혀드릴게요. 아니, 이제 오늘은 그렇게 안 먹을 거야. 그러면 뭘 먹을까? 날날 풀만 먹어가지고. 여기 좀 앉으시죠. 여기 앉으라고? 네, 잠깐 골타는 데 있다가 가죠, 뭐. 저 나무 밑에서 앉을까? 아니야. 소나무 밑에. 내가 좋아. 네. 북경요리구나, 북경요리. 아이, 아니지. 너무 기름져요, 여기는. 그럼 뭘 먹으려고? 네, 기름을 좀 빼서 먹으려고. 뭘 먹는 게? 네, 저기 피자. 피자? 파스타. 피자? 아, 이런 날도 있나. 하도 굶기니까, 굶겨가지고 댕기니까. 아마 좀 영양 보충하라고 그러고 데려갔나 보죠, 뭐. 예, 예, 고맙습니다. 장모님,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 좋아하시네. 진짜 좋아하세요. 아, 너무 좋아하세요. 피자 좋아. 아, 피자를 좋아하시네. 네. 새우 스파게티. 뭐 들어가니 다 나온다. 샐러드 하나 먹을까? 그죠? 야채 샐러드 하나 먹어야지. 야채 샐러드. 여기요? 네. 어머님하고 드실 때. 네, 기름지지 않은 거. 기름지지 않은 거. 원래 그런 음식을 좋아하세요. 근데 같은 피자를 드셔도 이렇게 화덕에 구워서 기름기 없이 구운 피자는 그렇게 그 지방이 그렇게 막 많지 않아요. 드시면 그런 피자를 드셨으면 좋겠다는. 이게 메뉴 마음에 드세요? 괜찮아. 네? 괜찮아. 치즈 좀 들어가고. 뭐는 못 먹어? 야채는 싫어하시지. 아, 야채도 요새 잘 먹어. 네. 골고루 사다 놓고 잘 먹어. 어휴, 유명한 분 많이 왔다 갔다. 이봐요. 아니,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딱 앉아서 식어야지. 제발 좀 그냥 두라니까. 아, 가만히 있어. 참네. 일로 보세요, 일로 보세요. 어때요? 나이 많은 사이랑 이런 젊은이들 노는 데 보니까 어때?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다는 표정이 아주 뜰뜰해. 아까 저기 뭐야? 어? 조서방이랑 얘기할 때는 이미 그냥 이렇게 귀에 걸리시더니. 잘생겨서 좀 쳐다본 것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데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입력이 걸렸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잘생겼단 말이야. 그건 맞아요. 요리 봐도 잘생기고 저리 봐도 잘생겼지. 입도 이쁘고 입속도 이쁘고 코도 좀 사왔나? 말이 여기 좀 많이 섰더라고. 눈은 봐. 아주 선하면서도 눈동자 까만 단자가 많은 게 까만 동자가 많어. 선하게 생겼다가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내가 영광스러워. 난 걔가 오늘 보는 게 아주 좋았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그 멋진 남자를 오늘 거의 하이브리드 부렸잖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덕이 누구 덕이냐 이거예요. 함성한 덕. 그렇지. 함성한 덕. 그렇지. 그걸 잊지 말라는 얘기가 좀 하는 거예요. 자네 덕이 세. 그렇지. 그 사람이 왜 장모님한테 이렇게 오늘 하이 노릇을 했겠어? 정말 하이가한테 정말 어울리더라. 이제 갑시다. 자, 갑시다. 잠깐만요. 난성 누님 모자 좀 쓰시고 가실게요. 잠시만요. 보라 언니 피부터 보정하고 가실게요. 피부터 보정하겠습니다. 자, 팡팡. 잠깐만요. 먼저 나가셔야 됩니다, 난성 누님. 난성 누님 부채. 까요. 아주 말도 그렇게 아주 그 탤런트 같아서 그런지 제법 웃겨. 난섭 누님 부채 부치실게요. 그러니까 장모님은 뭐라 하냐면 왜 이렇게 더워? 딱 한마디만 하면 돼. 해봐요. 왜 이렇게 더워? 난섭 누님 부채 부쳐드릴게요. 아, 따끔따끔하다. 그거는 따끔따끔하다. 그거는 자네가 하는 건 별로 안 어울려. 안 어울리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네. 일로 와서 드세요, 이제. 아이고, 먹자. 하루 종일 굶었잖아. 아침에 그거 요만큼 주고. 라면. 라면. 네. 점심 뭐 먹었죠? 먹기는 뭘 먹어? 그 정도면.